자동차 수입은 원리가 있고 논리가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하는 것도 여기서 5분만 했는데 완벽한 찍어치는 건 안 되는데 근사치까지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강의를 하고서 모델을 해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시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게 엄청난 에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1년이고 5년이고 안 되는 거를 1년이고 10년이고 연습을 해보세요.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그만큼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터진 거 아닙니까? 몸통으로 하체 구조 치고 상체를 최대한 돌려라. 이건 무슨 스윙이라고? 바디턴 스윙의 완플랜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스윙이요? 바디턴의 완플랜싱. 여러분들이 다 이런 구조 속에서 레슨을 듣고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전인데 이거를 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건 현대 골프라고 해요. 무슨 스윙이라고요? 현대 골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30년 동안, 30, 40년 전 바디턴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여러분 기준이 그것만 있는지 안 나와요. 풍차 스윙도 있는데. 그래서 풍차 스윙의 효율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럼 풍차 스윙이 어떻게 가냐? 제가 이제 또 설명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엄청난 이 자리가 여러분 평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시범도 보여드리면서 모델도 해서 발전 과정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 골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정확하게 써야 돼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는데 우선은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맞추면 돼요. 아시죠? 직각으로 맞추고 나서 목표선 따라서 직각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공치고 나서 프로님들이 같은 레슨 하다가 목표적으로 좀 던져라 얘기 들어보셨죠? 직선으로 맞추고 똑바로 던져주면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골프가 왜 힘드냐면은 사실은 간단히 설명이 되지만 골프가 힘든 요소는 뭐냐면 이게 들어갈 때 얼라인먼트하고 클럽 페이스하고 목표하고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윙몸보다 더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라인먼트 부분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얼라인먼트 어드레스 부분만 봐도 20년은 싸워야 좀 보여요. 저는 이 얼라인먼트만 연구하는데 이 어드레스 별거 아니에요. 얼라인먼트만 이것만 갖고서 평생 20년 동안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라인먼트 어드레스 20년 걸리고 백스윙 30년 걸리고 그러면 평생을 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나면은 5분이면 돼. 몇 분이야? 배워야 되는 거죠. 골프가 어렵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요. 사실 거짓말 안 치고 밥만 먹고 저는 어드레스만 왜?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드레스만 연구한다고 하면 이게 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이 되는데 얼라인먼트 부분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제라는 영화가 히브리 영어로 그 원문 뜻이 뭐냐면 목표 있잖아요. 목표. 목표가 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목표를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프도 마찬가지지만은 똑바로 서고 똑바로 서야 되는데 방향이 틀려 있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주인만 생각하고 목표가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채워주는데 거기서부터 잘 되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원래 같은 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효율적인 또 플랫스가 같이 가더니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문제가 있잖아요. 타이밍 조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맞출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사실은 얼라인먼트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백스윙만 해도 금방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목표에다가 똑바로 클럽에서 맞추고 똑바로 서주고 방향을 맞고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버트로 말하면은 목표 똑바로 그림만 잘 읽고 똑바로 서고 똑바로 서주고 똑바로 빼다 똑바로 가면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점 생기면 문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논리는 편한데 만들어 안 되죠. 그래서 수익이 바꾸는데 첫 번째는 얼라인먼트가 여러분들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익의 원리는 비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시간에 안 돼서 똑바로 섰다 전제하에서 수익론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성은 우선 클럽 페이스는 똑바로 가면 돼요. 직각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큼 50cm 가다가 안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1m 가다가 안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1m 50cm 가다가 빠지는 거하고 정확성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총 같은 거는 중거리용이잖아요. 장총은 좀 두껍 길어요.
그다음 대포로 총과 더 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고 이펙스별이 길다는 거는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 수 있으면 길게 갈수록 정확성이 생겨요. 총구가 길어야 돼요. 그럼 권총하고 장총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겨요? 장총이 이기죠. 장총하고 대포 싸우면 어떻게 이겨요? 총구가 더 길면 대포가 이긴단 말이에요. 권총과 또 전쟁을 못해요. 사격이라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거리도 정확성이 원래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정확한 만큼 멀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치는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샌드가 많이 나갑니까? 드라이버가 많이 나갑니까? 드라이버가 많이 나가죠. 왜? 아크는 힘이에요. 아크가 힘이란 말이에요. 아크가 힘이고 위에서 떨어져 내려가게 되면 공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같은 힘을 갖고 있더라도 스윙 작은 것보다 아크가 큰 건 강력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치고 멀리 치고 골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근데 아크는 힘에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똑바로 나가고 아크는 크게 힘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게 이제 스윙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플랫 계통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크도 작고 레깅 각도 작고 그 다음에 비힐 쪽으로 쓰러치고 그러니까 프로도 힐이 작지만 여러분들 더 힐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하면은 골프 지금 이 얘기 듣고 바로 15분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원리를 조금 알으면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근데 인식을 못하면은 재미없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냥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충격 이해하시겠죠? 그냥 똑바로 가고 원을 크게 그리면 끝나는데 똑바로 가고 원만 크게 그리면 끝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몸이 회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몸이 회전이 수직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버터할 때 보면은 수직으로 보면 버터할 때 옆으로 돌립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버터할 때 수직 떨어질 때 버터하는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버터하는 식으로 밑으로 이게 버터 이게 수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수행할 때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있는데 밑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버프도 동사되고 어프로치까지 해결이 돼요. 블리딩까지 해결이 돼요. 보신 것처럼 전화죠. 버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버프 손목 스트라이크로 이렇게 팔로우하고 이게 어깨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로 수직 떨어지는데 십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도 어깨가 어떻게 떨어지냐 옆에 돌지 않고 밑으로 가요. 밑으로 어떻게? 밑으로 손목 안 쓰고서 밑으로만 가면 이게 집착이에요. 이게 굴리는 샷이에요. 거의도 거도 없어요. 그러면 연습해서 가면 돼. 가면 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면 쓰러지게 돼 있는데 어깨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치면은 이게 집착이다. 이게 찍어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방향도 어떻게 직선을 갖다 길게 갖다 길게 나가니까 방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들어가요? 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때요? 어깨 들어가죠. 닫혀있죠? 닫힌 거 보이세요? 돌아가지 않고 어깨 떨어지게 닫혀있죠? 그럼 닫혀있다니까 하면은 버프할 때 열리지 않아요. 버프할 때 닫혀있어요, 이렇게. 그럼 집착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집착 이렇게 해서 또 숨만 보고 어깨만 움직여서 밑으로만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착 정리됐죠? 다 봤을 때죠? 어깨만 떨어지시면 돼요. 손목 쓰지 말고 어깨만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프로치 집착 이거보다 더 잘하다 어프로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으로 가셔야 돼. 야, 자, 내가 왜 지금 서재 원리하고 치게 되는지 설명드리냐면, 버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원운동이기 때문에 버터는 작은 직선으로 가다 안쪽으로 가니까 밑으로 가요. 그리고 칩샷 조금 더 안쪽으로 가요. 그러면 칩샷에다 조금 발전이 되면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깨가 들어가면서 이때 팔만 뻗어주면은 톱이 어깨가 밑으로 가면은 톱이 높은 스윙이 나와요. 무슨 스윙이에요? 어깨가 들어가면 팔을 안 쓰게 되면 높은 스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손이나 팔은 작은 근육으로 빨리 움직여요. 골프가 어려운 게 사실은 뭐냐면 손하고 팔은 빨리 움직여요. 근데 거리를 아크는 힘이라고 그랬죠. 큰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